안녕하세요, 뷰류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해거지 챕터 6 진행 가이드입니다. 로사이사벨 거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 호텔에서 여기 우측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로 나가면 2층의 우측편 거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글바라기부터 체크를 하고. 로사 이사벨 스트리트, the entertainment district. You might call it extravagant. Operas, operettas, street concerts all running 24/7. 여기는 쫄이 상당히 귀찮은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Of them all, the legendary prima donna. Well, I'm not sure if she's still alive, so while the past tense makes sense, it's a little depressing. 먼저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 위에도 한번 가지고. 아니. 가지고 여기 아래도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퀘스트가 있습니다. 방문의 노파. 이 와인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그 미션은 이 다음 챕터? 지금 챕터에는 못하고 다음 챕터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잡아주고 이거 소중달 월석 예술가의 낙서.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얘들이 터지거든요.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땡겨서 잡아버리던지 아니면 뭐 피해야 됩니다. 여기 쇼컷 먼저 내려주고 지금은 저기로 안 갈 거고 여기 방 여기로 들어가서 내려가면 여기에 수집품 다음에 이 얘네들이 경직이 안 먹어서 되게 귀찮거든요. 한 두 대씩만 때리고 이렇게 잔을 봐줘야 됩니다. 나? 오케이. 얘들 상당히 귀찮아요. 여기서는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쇼컷이랑 쇼컷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 여기가 쇼컷이라기보다는 출구죠. 아닌가? 쇼컷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다시 내려가요.
리전 플러그 얻었고.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오면 아까 여기 사다리 내린 곳 여기거든요. 땡겨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폭탄을 세 번 던져요. 두 번. 세 번. 세 번 던지고 보고 가서, 이렇게. 처리하기. 그 다음에 왼쪽. 얘는 먼저 가서 때려봅시다. 자, 여기까지 물약이 충분하다면 지금 여기로 바로 안 가도 되거든요. 여기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곳이라 저기 뒤에 상자에 그 뭐야 무기가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초컷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보스를 잡고 가야 되는 곳이라 자신이 물약이 충분하다면 그냥 바로 보스전 가도 상관없습니다. 초코도 지금 다 뚫려있고 저는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인간형이라 뒤잡기만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뒤잡기를 잘 해봅시다. 배 빨라가지고 뒤잡기가 잘 안 돼요.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아이 뒤잡기 어렵네. 이러다 못 잡는 거 아니야? 어이구 얘 칼 부러졌다. 잘 가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먼저 여기로 갈게요. 여기 막힌 길인데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그 다음 내려와서 자 여기로 갑니다. 조금 체력이 애매하다 싶으면 앞으로 가서 별바라기 먼저 체크하고 가도 됩니다. 여기 아이템 먹어주고 이거 저기 별바라기 보이죠? 저는 일단 여기로 갈게요. 여기 쇼컷이고
여기에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찾아서 잡아주고. 초승달 월석 이거 먹고, 여기 쇼컷 이걸 열어서 위에서 치는 거죠 얘네들을. 정면으로 들어가려다가 진짜 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서 들어가면 조금만,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 아무튼 여기 상자를 까면 무기까지. 이제 별바라기 체크해주고. 아까 코스튬을 얻었나? 가면만 얻었나? 신사 줄리앙 퀘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얘네들이 뭘 집어던지는데 저기 좀 아파요. 진흙을 집어던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이번엔 직진합니다. 여기 우측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직진 내려짓게 해주고 해주고 웬만하면 땡겨 잡는 게 좋아요.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다굴 당하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됐고. 여기 왔으면 정의모 상대하기 전에 일단 사다리를 먼저 타요. 다음에 여기 쇼컷을 열어요. 여기는 아까 보스랑 싸운 곳 이쪽이고, 이래 놓고 이제 혹시나 저기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래 놓고 싸웁시다. 퍼펙트 패링이 한 번도 안 되냐? 에라 이 자식아. 잡아주고 상자 까줍시다.
퍼츠 얻었고 바로 가까운 별바라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가보죠. 이번엔 아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뭐 얘들 왜래 여기 정예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 얘 정예예요. 조심. 아, 끊겼네, 마타가. 스킬이. 잡아주고. 카나리. 그냥 버리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왼쪽 여기 왼쪽으로 먼저 가서 쇼컷부터 저기 바로 별바라기 보이죠? 이거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들어가면 폭탄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빼요. 두 마리가 나오는 거라 여기서 한 마리 더 나와요. 까딱하면 그냥 죽습니다. 여기서 총소환해 조심. 아우 이게 줄로 땡길 걸. 애기가 있는데 애기 잡아줍시다. 뭐 상자 까주고 아크 중량 프레임 바로 바꿔줍시다. 다음에 여기에 결혼 반지 아까 그 퀘스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쇼컷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맨 처음 첫바라기 처음 별바라기 거기랑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금은 따 월서 이거 있으니까 꼭 주워주시고 저기 쇼컷 앞에 나와주고 이 돌이 굴러요 피해주고 자 여기는 메뉴에 보스가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쭉 달립니다 여기는 그냥 무시하세요 보스도 올 건데 보스 유인하고 그냥 쭉 달려요 그냥 달립니다 빨리 달려요 달리면 별바라기 있죠 별바라기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저기 가까이 있긴 한데 뭐 조금만 유인하면 없어질 겁니다 어디까지 오려고 따올려인가 보네요 일단 주변 아이템 먹고 자, 최근 사용 별발 그냥 가버립시다 요렇게 방금 그 보스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저는 호텔 가서 랩업 좀 하고 올게요 코츠도 써야 되고 자 이번에 여기 저 보스 잡으러 갈 건데 여기가 상당히 빡셉니다 근데 다음 보스는 더 빡셉니다 포인트 엄청 빡세다는 거 좀 유인해서 싸울게요 이쪽으로 됐고 오케이 이걸 패링 잘 해줘야 돼요. 오우. 빡세다 좀 갈아주고 어우 이걸 맞았네 어우 빡세 이지스 끼고 올걸 오케이 잡은 것 같아요 이런거는 퍼펙트 스트링 지금 쓸모가 없네 이지스를 끼고 그냥 패닉을 더할걸 아무튼 여기 코치를 얻었고 저기 밑에 아이템 다 놓치고 왔죠? 한번 싹 먹고 옵시다 별바라기로 빨리 온다고 저걸 무시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고 이러면 뭐 먹을 것도 다 먹었죠? 별바라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앞에 시내 갈 건데 호텔 한번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 여기는 쫄고 가니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싸우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진짜 너무 빡세거든요. 저도 그냥 패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경험치가 아깝긴 하지만 경험치보다 빡치는 게 너무 커서 여기는 일단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거미의 근처에 있으면 줄 달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엄청 세요. 거기다 붕괴라는 그 즉사시키는 디버프도 걸고 얘네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줄이 끊어지거든요.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가 경직도 안 걸려서 엄청 세. 잡아주고 아마 한 마리가 더 있을 텐데. 얘도 그냥 유인해서 싸우세요. 이참에 그냥 반대편도 그냥 이렇게 좀 유인을 시켜놓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싸우자. 오케이 됐고. 자 여기 구석에 금음달 월석 먹어주시고 올라가겠습니다. 솔직히 얘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정리해볼게요. 가지고 자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상자 있고요. 벨포드 붕괴 카트리지 바로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사과를 줍니다. 사과는 저번에 샀었죠. 없으면 그 호텔 그 관리인한테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시 나갑니다. 아이템 먹고 자 이번엔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갈건데 올라가서 이걸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게 상당히 아프거든요. 다음 걸 쓰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죽을 뻔했네. 근데 이게 잡아도 별로
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는 이 다음 쪼를 잡으려면 얘는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아까 그 인형들이 나오는데 저 본체를 죽여도 인형들이 또 그 줄을 달고 있어가지고 얘는 얘도 굳이 안 잡고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까지는 한번 잡아볼게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이 무서운데, 솔직히 말하면. 이 쫄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냥 펜스 하는 거 조져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다 무시할 거야. 자. 왜냐면 얘네들 잡아도 별로 주는 게 없어요. 장신구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장신구 주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경계몹 중에.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일단 내려와서. 일단 여기로 먼저 들어가서. 이게 상자 먼저 까주고. 비교의 아뮬렛. 자, 나와가지고 저기 쫄 한 명 보이죠? 얘를 유인을 좀 해가지고 여기에 상자 먼저 먹을 겁니다. 얘랑 안 싸워요. 쟤 진짜 세요. 한번 돌면 안 됩니다. 이거만 먹고 도망갈 거예요. 와, 꼈네. 와, 얘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도망갈 겁니다. 가면 여기 왼쪽 올라가는 길 있거든요? 여기로 올라가세요. 그럼 여기 쇼컷 있거든요? 쇼컷 열어주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저 전방이 보스 방이고 우리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쇠는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열 수는 없고. 자, 여기로 가서 여기도 그 쫄들이 좀 나오거든요. 일단은 여기로 가서 아이템. 이게 계단보다는 여기 방부터 갈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쇼컷 먼저 열어주고. 여긴 쫄 있으니까. 와, 여기 거미가 왜 있지? 얘가 왜 거미 버프가 있지? 얘네들이 좀만 땡겨서 잡읍시다. 아까 그 위에 저 여기 위에 거미 한 마리 있나보다. 여기 안 없어지나? 없어졌죠?
버프 있는 채로 싸우면 나 질 것 같은데. 나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버프 왜 이렇게 키냐? 됐다. 됐고. 자. 먼저 이 방에 있는 여기 상자. 금고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놀라운 베니니 컬렉션. 자,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건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적외가 두 마리인데 이거 패스하려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 아이템. 자, 요렇게 쭉 가면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제발. 아, 죽었네. 혹시나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다시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저기 쇼컷이 열렸죠? 보스전으로 가는 쇼컷. 자,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와서 계단으로 올라갔죠? 어우, 너무 싫다. 이제 여기 올라가면 애들이 못 따라오니까. 여기까지만 왔으면 세이프였는데. 딱 아쉽네요. 보석 장식의 천공관. 이거 먹어주고. 애들 간 것 같으면 내려가면 됩니다. 어느 실험 노트. 이제 내려가주고. 요렇게 와서. 이것도 먹어주고 내려가면 이제 나비가 있는데 쪼리 두 마리가 있어요. 아우, 제발. 오, 죽을 뻔했네. 이게 쪼리랑 같이 나비가 나오면 너무 열받아요. 왜냐면 나비가 나중에 도망치니까. 어차피 여기 와서 죽었겠다. 아까 피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안에 볼 거 다 봤습니다. 할 거 다 했고. 이제는 진짜 어려운 보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르고 남은 거 다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정비 한번 하고 오죠. 자, 먼저 지하수로 여기로 가서 퀘스트 완료부터 합시다. 여기서 저희는 거짓말을 할 겁니다. Oh, marriage. Sorry. Others laughed at me. I'm crazy. 자, 그녀가 남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봤다. 이걸 선택하고. She was my... even puppets. I'm please. 이러면 결혼만이가 슬픔을 받을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해버리면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 호텔로 이동하고. 먼저 쿨티넬라한테 상점 상품을 추가한다. 다음 추가된 게 무기랑 이제 라이너. 이거는 다 사주는 게 좋아요. 다 사주고 카카오스 도자지 아무리, 이것도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베니네한테 말을 걸어서 총공간에도 해주고. 자, 총공간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크라트 기차 광장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일단 직진 쭉 하고. 얘는 좀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 끝쪽 이쪽. 자, 여기서 제스처를 바닥 확인. 이걸 딱 쓰면 어잉? 왜 안 돼? 여기 맞는데. 오케이, 이렇게. 속죄하는 자의 사용복, 비전 칼리버. 속죄하는 자의 사용복. 아까 얻은 가면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정비 끝났으면 가봅시다. 아마 가장 힘든 보스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이게 1페이지는 엄청 큰 로봇 같은 느낌인데, 이제 2페이지는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인형 데미지 높이는 거 쓰면 좋고. 그 다음에 봅시다. 컨버터는 방열 컨버터가 좋긴 한데, 방열로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아뮬렛은 인형 파괴자 아뮬렛 이걸 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그 다음에 보스가 참격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조력자 무조건 부르고. 한 2, 3트는, 저는 이제 몇 번 해봐서 졸자를 바로 부르는 건데, 한 2, 3트? 3, 4트? 뭐 2페이지? 뭐 이 정도까지도 혼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억까만 당하지 말자. 조력자 오래 살아남고. 패닝. 패닝. 아, 그러기 좀 당해줘라. 에이, 진짜 이런 업가는 좀. 조력자도 금방 죽겠네요, 느낌이.
와 이걸 아 한 대 더 남았었네. 더 다행이다. 이건 도망가야 돼. 다행이다. 한 대. 에라 이 자식아. 오 어렵다. 나 이거 두 번 깼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 얘는 깰 때마다 어려워. 오. Incredible. You defeated the king. I gotta think the puppets will have changed too, right?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일단 여기서 별바라기 복구까지 하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아빠 만나주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정비하고 이번 챕터는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조금 남았다. 자, 일단은 오페라 극장 입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사과 준 누나 있죠? 그 누나한테 찾아갈 겁니다. 자 여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붉은 여배우 로켓 그 다음에 뭐 음반 하나 이렇게 얻게 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 할매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소피한테 말을 걸면 머리가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You're changing. If this is what you might just I'll use my power. I am I inherit. 자, 그다음에 풀치넬라한테 말 걸어서 아니다. 얘 아니다. 베니네한테 말 걸고. I fear. 자, 그다음에 여기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서 이 집사 친구 만나주고 Welcome, good sir. I have some... I don't know. I have no in thus. Can a puppet... 인형을 결혼 반지를 보여줍니다. I fear I have no if I may be thank you. No matter what serving her... 선택은 저랑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The grand...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할매 만나러 갑니다. 음반 하나 틀어놓을까? 이제 여기서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거짓말해주고 다음에 얘한테 가서 무기로 바꿀거지 뭐 자신구로 바꿀거지 선택하고 아 이제 뭐 금화열매 이런거 뭐 따주고 뭐 정비할거 정비하고 챕터 5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챕터 6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